처음에 붙인 거랑 약간 다르다는 걸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다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트라면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가이드 수술을 할때이 프랩이 안 되어 있는 치아 상태에서 가이드를 만들 뻔했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조금 그 케이스가 이제 전체 그 위아래 다 하고 치아 개수도 많지 않은 경우에 보통 그 스캔 데이터와 임플란트를 할때 스캔 데이터와 CT 데이터를 병합을 해서 가이드를 만드는데, CT 데이터와 구강 스캔 데이터가 그 병합을 할 때, 이제 치아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치아를 대신할 뭔가를 설정을 해서 이제 스캔을 하고 CT를 찍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두 가지 데이터를 병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가이드 하시는 원장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쨌든 CT 데이터와 구강 스캔 데이터를 합쳐서 가이드를 만드는 거고, 그 합치는 공통 분모는 치아인데, 치아가 몇개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대신한 뭔가 구조물을 이제 입안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을 두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좀큰 케이스를 할 때는 신중하게 저희가 보통 전문용어로 마커라고 하죠. 마커를 붙이고 어떻게 스캔을 하고 어떻게 CT를 찍을 것인지, 미리 좀잘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볼게요. 일단 엑스레이를 보면,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치아가 남아 있고 위에는 세 개의 치아마가 남아 있고, 일단은 이제 이 환자분 케이스는 임플란트는 여기 이제 두 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뭐 나중에 또 이제 전체 케이스에서 제가 또이 환자분 케이스를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왼쪽 아래 두 개만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드린 마커라는 거를 아래는 붙여야 되죠. 왜냐하면 치아가 두개 벗겼고 이쪽이 주요한 요 임플란트 하는 위치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마커를 붙여야 되고, 네. 마커를 붙이고 스캔을 하고 CT를 찍고 하는데, 마커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붙이고 바로 거기는 지워서 스캔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커를 붙이고 나서 스캔을 하다 보면 마커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귀찮은 일이 발생하니까, 자, 순서를 알려드리면, 네, 처음에 일단 하나도 뭐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 스캔을 하죠. 아래만 주로 보여드리면, 네, 지금 아무것도 안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네, 좀 멀쩡한 치아, 그러니까 CT에서 나올 만한 치아는 요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임플란트는 요 뒤쪽에 두 개를 해야 돼서 요 위치에 이제 마커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순서를 보여드리면 일단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마커를 붙입니다. 입안에서. 그래서 마커를 붙인 후에, 그러니까 스캔을 하고 마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가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여기다 붙였고, 뭐 여기다 붙이든 뭐 어쨌든 이쪽에 두 개를 붙였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주 그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붙였고, 아무래도 치아 위치에 치아에다가 뿌리에다 붙이면 붙이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제 스캔은 끝났죠. 그러니까 원래 초진 데이터에서 여기랑 여기를 지우고 이제 마커를 붙인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지우고 다시 스캔을 하면 이렇게 딱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CT를 찍으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끝나요. 평상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분은 그첫 번째 상담하러 오셔서 멀리서 오신다고 한 번에 진행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뭘 진행을 해달라고 하셨냐면,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위해서 지금 스캔하고 CT 찍는 거 말고 최종적으로 이쪽에 이렇게 서베이드 크라운을 위에 하고 여기도 이렇게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기로, 그러니까 부분 틀니를 하기 위해서 미리 크라운을 씌우는 걸 서베이드 크라운이라 하는데,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임플란트 첫 번째 단계인 스캔 데이터와 CT 데이터 체득만 한게 아니고 이제 풀앱을 해가지고 서베이드 크라운을 위해서 또 스캔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 머릿속에는 임플란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풀업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하신 원장님들은 여기서 어떤 오류가 생겼을지 아실 텐데, 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풀업을 해버린 거죠. CT도 다 찍었고 임플란트 1단계는 다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커도 다 떼어버리고, 네, 처음에 이제 구강 스캔 데이터에서 이렇게 위에 3개와 밑에 2개를 네, 스캔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베이드 크라운을 위해서 첫날 이분은 임플란트 첫 단계와 서베이드 크라운을 위한 풀업을 한 거죠. 이렇게 풀업을 해놓고 이 데이터를 이제 기공소로 보내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만들고 아까 그 마커를 붙인 데이터는 저한테 보내서 가이드를 만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첫 번째 그 제가 마커를 붙인 데이터에는 이 치아들이 풀업이 안돼 있잖아요. 아차, 아시겠죠? 뭐 조금 하시는 원장님들, 경험 있으신 원장님들은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풀업을 하고 나서 이 마커를 붙였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날은 이 상태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 상태에서 맞아야죠. 치아가 이 풀업이 되기 전 상태로 가이드를 만들면 가이드가 저 거의 이 치아 두 개의 힘을 받아가지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흔들흔들 네. 전혀 맞지 않겠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풀업을 다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마커를 붙이고 네. 이렇게 네, 다시. 아까 보면은 요 뒤에 마커의 위치가 처음에 붙인 거랑 약간 다르다는 걸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다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트라면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가이드 수술을 할때이 풀앱이 안 되어 있는 치아 상태에서 가이드를 만들 뻔 했죠. 그랬으면은 다음 임플란트 수술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가이드가 고정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가기 전에 뭔가 이게 저기 잘못됐다는 걸 알아가지고 예, 귀찮지만 이걸 풀업한 상태에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스캔하고 CT도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찍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첫날에 저 치아를 다듬거나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 임플란트 좀큰 케이스를 할 때는 임플란트는 사실 두 개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부분 틀니를 하는 어쨌든 전체를 회복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조금 원장님들도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고 첫날 뭘 하고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아니면 환자분이 멀리서 오시는데 좀 당황스럽지 않게 네, 원활하게 계획된 대로 치료를 하려면은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원장님들도 고려하셔가지고 특히 이 마커 붙여서 스캔하고 CT 할때 네,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크게 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런 케이스는 봐야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환자분이 가셨으면 다음에 오셨을 때 서베이드 크라운은 붙였겠지만 임플란트를 디지털로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만약에 멀리서 오시는데 수술을 하기로 해놓고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또 원장님들이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항상 잘 고려하셔서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그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